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꼽아주셨을까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일렉트릭과 파크시스템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특히나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2사공장 2분기에 풀캐파로 풀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적인 부분도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되면서 이번에 3분기 실적 역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실적 성장은 내년 같은 경우 4공장 가동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4공장 가동에 따른 영업이익 상승 효과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진이 높은 제품들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같은 경우 마진이 훨씬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파크 시스템즈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파크 시스템즈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신장비, 유비마스크 같은 경우 중화권 상위업체의 수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기존의 그 장비 같은 경우 물론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파크 시스템즈의 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높아가기 때문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높은 이익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